어리석은 여우. 여우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센 바람이 불어와 여우가 자고 있던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부러지면서 자고 있던 여우 등에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마구 달아났습니다. 한참 달아나서 겨우 한숨을 돌린 여우는 그제서야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것을 본 여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구나. 어림없다. 내가 또 당할 줄 아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재밌는 비유로 설명한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뜻이지요.